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요, 책 쓰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독서 인구는 사실 굉장히 줄어들어서 출판업계는 불황이라고 하는데, 책을 쓰고 싶다? 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어떤 그 일반인들, 그 중에서 직장인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긴 한데요. 실제로 요새 이제 아주 눈에 띄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직장인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요령들, 필요한 어떤 준비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25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전업 작가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장인들의 책 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동영상은 없으니까 제가 몇 장 사진을 통해서 제 책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이제 2년 전부터 전업 작가가 됐고요. 그 첫 번째 책은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늘도 출근하는 김대리에게. 이 책을 지금 1년에 한 권씩 두 권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도 출근하는 김대리에게는 8월 달에, 작년 8월에 책이 나왔는데, 9월에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자기개발 분야 베스트셀러 8위를 몇 주 동안 이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네이버나 이런 쪽에 베스트셀러 책으로 계속 소개가 됐었고요. 이제 교보문고에서도 이제 코너를 바꿔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추천책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몇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진 몇 장 보시니까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 책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감동적인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저도 이제 25년 직장 생활하고 은퇴하고 전업작가가 된 지 지금 2년째인데요. 실제로 재작년에 책이 나왔고 또 작년에 책이 나왔고, 그래서 정말 그 책을 이렇게 낸다는 거는 뭐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파급되는 어떤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능성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뭔가 하면, 직장인들이 그냥 어쨌든 간에 책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책을 낸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한 방법, 지금 여러분들하고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실제로 작가가 나는 되겠어 라고 마음 먹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으세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그러니까 자기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야의 책을 써서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어. 작가가 된다는 거는 전문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특히 그렇고, 에세이스트도 사실 전문가죠. 그 굉장히 그 사랑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기로 일단 목표를 딱 확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왜 그게 돼야 되는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내가 왜 작가가 돼야 되냐, 퇴직 후에 나는 1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작가가 돼야 되냐, 아니면 퇴직 후에도 나는 계속 에세이스트가 되고 싶냐, 어떤, 아니면 그냥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욱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회사 안에서 전문가로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작가가 되고 싶냐, 이걸 이제 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분명히 정해놔야 돼요. 왜를 정해놔야 되나 하면, 이게 좀 이상하다. 왜를 정해놔야 되냐면요,
책 쓰는 일이 생각만큼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부단히 물리적으로 그 일정한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조건, 작가가 되기로 목표를 결정을 하고, 언제, 자, 3년 후까지, 아니면 내년에 책을 쓰겠다. 그리고 나는 왜 이 책을 쓰고 싶다. 라는 거를 갖다가 일단 정했으면요. 첫 번째 단계는 통과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일단 책을 읽어야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책 읽는 걸 원래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시간만 있으면 좀 활자 중독 좀 비슷한 증상이라서 회사 다닐 때도 저는 회사 안에서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편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읽고 있어야 마음 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 좀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작가분들 중에서 다들 활자 중독이고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진 않아요. 책을 읽는 걸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책을 써서 성공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들 중에서도. 근데 그런 분들이 아예 지금 책을 안 읽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책을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일단 습관이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령을 가르쳐드릴게요. 일단 놀이터를 서점으로 만드세요. 뭐 강남 교보, 광화문 교보 많잖아요 사실. 좀 큰 서점에 요새는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 거 다 갖춰져 있거든요. 카페도 같이 있고. 그러면 그 서점에서 약속을 하든지 주말에 뭐 혼자 가서 놀든지 일단 서점을 자주 가는 건 굉장히 필수예요.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가서 이제 베스트셀러 그 매대를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와 좋겠다 이 사람들은. 저도 맨날 그랬어요. 와 여기 1위 하면 얼마나 기쁠까,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갈 때마다 신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책을 막 이렇게 읽는 게 이제 힘드신 분들은 책 껍질만 구경하는 거예요. 많이 책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제목 구경하고 이렇게 펼쳐서 목차 구경하고 이런 책들이 새로 나왔네, 또 저런 책들이 새로 나왔네 이러면서 계속 구경을 하러 다니면 계속 눈에 띄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책은 아무래도 궁금해서 이제 펼쳐보게 되고 자기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그런 성향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책을 보다 보면 요새는 이제 워낙 이제 그 활자 위주의 책보다는 웹툰이 섞여 있는 책들이 있어요. 너무 힘드시면 그런 거 내용 좋은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차츰 취미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서점에서 친구와 약속을 하고 뭐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서점에 가서 혼자 가서 이제 책 구경하는 거. 그다음에 막 이게 서가에 꽂혀진 책도 계속 구경하는 거. 이런 방법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책 읽는 습관이 몸에 붙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생겨요.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 좋아하는 작가가 생긴다는 거는 그 작가의 어떤 문체나 이런 거를 흉내내고 따라하고 싶어 해요,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그분의 책을 모조리 다 읽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출간된 그분의 책. 뭐 김영하면 김영하, 성석재면 성석재, 뭐 또 누구 다른 분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의 책들을 다 읽으면은 그분의 문체를 막 이렇게 흉내내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자기 필력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 또 하나는 메모 습관. 일기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안 쓰실 거잖아요, 그죠? 메모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메모라는 거는 결국 자기 재산이거든요. 메모에 필요한 거. 하루의 일상을 기록한다. 이게 가장 쉬운 메모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 노트. 회사 일을, 저처럼 이제 직장인 전문으로 하는 자기 개발서 쓰는 사람들은 회사 에피소드를 굉장히 많이 모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육아에 대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육아 에피소드, 뭐 지금은 애들이 좀 컸다 하더라도 옛날 거 막 지금 다시 생각해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메모하는 거, 그때 얘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쭉 써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재산이 되고 책 글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 습관.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메모가 이제 발전을 해서 내가 이제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한 느낌 이런 것도 쓰는 메모 따로, 그 다음에 일상 에피소드 쓰는 메모 따로,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뭐 일주일이나 하루 단위 계획을 세우는 그런 노트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일주일에 난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옆에다가 이제 쓰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왜 이게 안 됐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빨간 펜, 파란 펜 다 동원되면서 이제 그걸 메모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근육, 마음의 근육, 그 다음에 이제 일기처럼 그렇게 메모를 하게 되면 어떤 필력, 자기의 어떤 느낌말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이 되니까 결국 가장 좋은 자양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메모 습관 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 좋아요, 여러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주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책 쓰기가 붐이다 보니까 그런 학원들 많이 생겼고 너도 나도 책 쓰기 강연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책 쓰기 강연을 하시는 분들을 선택하는 조건 첫 번째 터무니없이 비싸면 안 돼요. 책 쓰기 강연을 그렇게 비싸게 할 이유가 없어요. 터무니없이 비싸도 안 되고 또 하나 그 책 쓰기 강연을 하시는 그 코치가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나는 이런 책을 냈어라고 해서 책 많이 냈어, 내지는 뭐 이런 책을 냈어 해가지고 강의하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본인이 베스트셀러 책을 내본 사람만 그걸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노하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를 책을 잘 쓰는 필력이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글쓰기 강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을 잘 골라서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그런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뭐 글쓰기 강의 이런 거 같은 데 다니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책 쓰기는요, 직장 다니면서 이제 책 쓰기 하시는 분들은요, 일상이 다 스토리예요. 일상이 다 글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인생이 굉장히 많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굉장히 막 스트레스 주는 상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이것도 나중에 에피소드 노트에 적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가 막 어떤 데서 막 실패했어. 그러면 막 그 힘들긴 한데 아 그래 이게 지금 내가 실패했지 그럼 내가 이걸 갖다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나중에 글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패하는 과정 스트레스 받았던 과정이 그냥 결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 모든 일상이 정말 글감이고 스토리고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메모하시고 계속 막 이런 것도 막 잊어버릴까봐 나중에 그렇게 돼요. 빨리빨리 적어야지. 그리고 자 이거를 내가 글에는 어떻게 표현할 건가. 사실 나 스스로가 설득되지 않고서 남을 설득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직장 상사하고 만약에 트러블이 있었어.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럼 나중에 내가 이걸 에피소드로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러면 내가 가서 어떻게 사과하고 그 사람이랑 화해할까. 이런 걸 이렇게 막 생각해서 실제로 가서 화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됐어, 그런 상황이. 그러면 거기다 또 막 신나서 적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내 경험상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푸니까 굉장히 좋더라. 이걸 내가 이 글에 써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직장 생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해요, 여러분. 그게 글쓰기, 책쓰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수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지금 오늘 제가 다섯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이 다섯 가지를 책 쓰게 도전해보고 싶어. 난 직장 다닐 때 책 한 권 정도 그렇게 준비해서 써보고 싶어 내 일생에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다섯 가지 팁을 여러분들 명심하셔갖고 한번 실천에 옮기시면 여러분들 꿈이 한 발 더 확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책 쓰기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의 결심. 나는 책을 쓸 거야. 땡땡땡 내 이름이 그 딱 박힌 그런 책을 내고 말 거야 라고 결심하는 걸로 여러분들의 꿈을 첫 발을 시작하시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유익하셨나요? 추천 영상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